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SJ입니다. 미국 대형은행이 비트코인에 대해 국제적 통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강세인 가운데 이 종목은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9위의 한온시스템은 국내 첫 전기차 전용 부품 공장인 경주 공장을 착공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또 국내 배터리 3사들 5대1장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8위의 SK이노베이션은 2% 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2%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6위의 카카오는 1% 대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5위는 대한항공, 4위는 유니온, 3위는 제넥신, 2위는 구형테크, 1위 LG화학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최근 한 3만 3천 원 정도까지 고점을 형성한 후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가량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대한항공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입니다. 에휴, 한두 달은 재미 못 보겠네. 기다리면 해 뜰 날이 오려나? 인정하긴 싫지만 2만 5천 원까지는 내려가겠다. 신주 받고 풀린 후에 추매 한 번 더 갑니다. 적정가 설명해 줄게. 신주 풀리면 2만 4천 원 정도가 적당. 61선 보이지? 거기 맞고 반등 나오면 매수해.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보유하신 분이신가 봐요. 인정하긴 싫지만 2만 5천 원까지 내려갈 것 같다 하시면서 신주를 받고 풀리면 추매 후에 추매하고 한 번 더 갑니다. 라고 또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도 2만 5천 원대를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게 아시아나하고 처음에 이슈 받아서 올라온 가격이 지금 현재 하단 14,000 원에서 3만 원 갔으면 거의 두 배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아시아나 항공하고 지금 인수합병하는 부분이 이제는 특별한 이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주가에 적용이 돼 있고 월봉상 3만 원대 이상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매물 압박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일단 봉에다 선을 그려놓긴 했는데 2만 7천 원 밑으로 오게 되면 2만 5천 원대 같으면 저도 그 이하 구간은 좀 관심 가지시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2만 5천 원, 2만 7천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전문가님도 좀 같은 의견이셨는데요. 자, 그럼 다음 캐시글을 보면요. 적정가를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신주 풀리면 2만 4천 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분도 역시나 2만 4천 5천 원, 61선을 기준으로 참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전략은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나쁘진 않은데 적정가라는 거는 사실 지금 말이 안 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신주 가격하고 연동되긴 하는데 1차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지금 최근에 매도를 좀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 매수보다는 매도 쪽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2만 7천 원이 이탈되는 순간 좀 밑으로 하방이 좀 세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2만 5천 원 초반권 같으면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만 5천 원까지 조정 가능성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확인하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4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4위는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지금 이 시각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산업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밝히면서 희토류 관련주들이 강세였죠. 이 종목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뭐 3% 정도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분위기로 봐서는 아직도 좀 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온 앞으로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 더 갈 줄 알고 꾹 참고 기다렸는데 흐를 줄 알았으면 9천 원에 던질 걸 아깝다. 은봉 야금야금 다 먹어버리고 만 원 가자. 다음 주는 2만 원 어때? 내 야심찬 전략.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담아야 하는 종목 맞죠? 살짝 내려올 때 추매해야 합니다. 8,500원 이하 원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분은 9,000원에 던질 걸 아깝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전문가님은 고를 외치셨기 때문에 뭐 지금도 좀 쭉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일까요? 작년 7월 달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뭐 어찌됐든 유니온, 유니얼, 머티리얼즈 그리고 티플렉스가 전체 세 종목이 다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구간 보시면 1차로 반등하고 지금 누르고 있는데 11선 이탈 안 하면 9,200원 돌파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만 원대에 가면은 저는 만 원대 위로는 지금 그 위가 11,000원인데 주봉이나 월봉을 보셔도 N자로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가 된다면 상당히 강할 수도 있긴 한데 잠정적으로는 저도 만 원이 1차 그리고 돌파가 된다면 11,000원 정도까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1차 목표가는 만 원, 2차로는 11,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이번 주에 만 원 가고 다음 주에는 2만 원 어때라고 하셨거든요. 2만 원까지. 이게 계속 미국에서 이렇게 중국을 또 쪼다 보면 2만 원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무역 분쟁이 났을 때 초창기 때 이슈가 되게 강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미국도 지금 경제 상황 때문에 중국에 푸시는 하더라도 좀 너무 세게는 안 합니다. 최근에 살짝 발만 얻는. 네. 그래서 반도체나 그런 부분이 벌써 예전에 작년 여름에 다 터졌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압박을 하지만 그래도 미국도 경제를 지금 부활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렇게 강하게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국 보호라는 명목 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은 그러니까 잼만 날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강하게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예전만큼 강력하게 뭐 공세를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2만 원까지 지금 보기에는 무리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8,500원 이하를 원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차피 11선만 이탈 안 하게 되면은 만약에 위로 지금 9,000원 돌파되면 윗방향이긴 하지만 현재 위치로 보시면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이후로 지금 거래량이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오후장에도 가능은 한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8,500원 이하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셨고 목표가는 우선은 11,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이 지난달에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임상 2A상 첫 대상자 투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장 6%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개발된 백신이 임상 2상에 진입한 건 제넥신이 최초고요. 또 변이체에도 대응이 가능한 고로한 항원에 포함한 코로나 백신 임상으로는 또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그룹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제넥신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은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넥신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에 대한 의견입니다. 임상 재료는 일단 좋잖아. 들어오고 싶으면 일단 종가까지 기다리자. 종가 매수 고. 와, 오늘은 제대로 갈 줄 알았는데 또 흐르네. 이러다가 10만 원 밑으로 또 내려가는 거 아님? 오후에는 상한가 가보자. 내 목표가는 25만 원. 그전엔 절대 매도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요. 종가 매수를 하자라고 하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어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넥신뿐만 아니라 오늘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지금 반등을 합니다. 네. 지수가 좀 강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저도 좀 과하게 밀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솔직히 저는 기대하는 게 240선에 일단 상승 반전하기를 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약간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주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른 종목 대비 하락폭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초기 단계까지 밀린 거라서 저도 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제넥신이 그렇게 위치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단 240선 평균 가격이 대략 12만 원 초반권인데 그 이상은 좀 바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12만 원을 목표가로 잡아주셨는데요.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오늘은 제대로 갈 줄 알았는데 또 흐르네 이러면서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0만 원 밑으로가 1,8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괜히 이제 근데 심리적인 심리적인 부분인데 지금 30분 봉 보시면은 약간 거래량 들고 수렴하는데 1차적으로 지금 11만 원 안착되면은 12만 원 이상이 보이는 종목이라 현재는 조금 눈치 보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시세 내고 지금 박스권 상단 돌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만 원이 돌파하면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위치로는 제가 볼 때는 라인을 제가 살짝 밑으로 잡아놨는데 하락이 계속 나왔던 초기 단계가 12만 원 초반권이니까 그 가격대까지는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10만 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우선은 12만 원까지, 11만 원 안착을 하면 12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게시글에요. 하나만 보면요. 목표가 25만 원을 잡으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에 9월 달에 임상에 대한 게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임상 1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여름 지나고 나서 가능은 한데 저는 솔직히 바이오는 워낙 제가 좋아하질 않아서 네. 저는 매출이 나오는 바이오만 보기 때문에 제약사나 그쪽을 보지 꿈을 먹으면서 종목을 핸들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워낙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임상 관련한 종목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2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 구형테크입니다. 오늘 뭐 자동차 부품주들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구형테크는 지금 10%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고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형테크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테크에 대한 의견입니다. 심약한 개미들아 큰 그림을 봐야지 적어도 만 원은 간다. 단타 말고 멀리 보자. 저 오늘 4,200원에 들어온 신입 주주입니다. 오후에 상한가 맞죠? 선배를 믿고 버텨봅니다. 사실 단타로 슬그머니 발 담궈봤는데 이 현상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 홀딩으로 전략 수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적어도 만 원은 간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뭐 기아차, 애플가 이슈가 있을 때 급등을 하는 종목인데 오늘은 또 어떤 시장 상승과 함께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종목은? 일단 오늘 아무래도 그 아이오닉 5 쪽인데 오늘 대장주가 현대공업이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본 게 듀얼.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엮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구형테크는 수소차 관련주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후에 아마 그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소차 관련주보다 지금 위치가 되게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도 위로 한 5천 원까지는 일단 보고 있는데 전고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을 보시면 하단에서 거래량 실으면서 지금 올리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그 투자 과열로 인해서 예전에 한번 그 30분 거래가 있었습니다. 상단에서 그 이후 거래이기 때문에 중간 가격으로 본다면 5,100원대까지는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치가 하단에 오늘 돌파될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250원 뚫리면 이번 주에 5,000원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4,250원을 뚫어낸다면 5,1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할 수 있겠다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 게시글 보면요. 이 현상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 홀딩으로 전략을 수정하셨대요. 뭐 오늘 상한가까지도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거래량이 지금 저는 죽어 보여서 이게 만약에 거래량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윗방향에 있다면 크게 문제 없지만 30분 거래량으로 보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지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4,050원만 이탈 안 하면 재차 돌파할 수 있긴 한데 매물 압박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5천만 주 이상 터지나 거래량을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한가를 가기에는 지금 거래량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래량이 5천만 주 이상 터지는지 확인을 하시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1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1위는 LG화학입니다. 오늘 배터리 삼형제들이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LG화학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7.46% 상승하면서 89만 3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와, 역시 LG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구나. 83만 원에 들어왔었는데 완전 꿀 종목이다. 오늘 개미 꼬시기에 넘어가지 마라. 이 종목은 그냥 일절하는 게 상책이야. 아직도 너무너무 싸다. 최소 140만 원은 가져야 하는 종목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자, LG화학 두 번째 게시글 보면요. 개미 꼬시기에 넘어가지 마라. 이분은 다소 좀 부정적으로 보셨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제가 저번 방송에서 분명히 86만 원 밑으로 같으면 저는 본다고라고 얘기했는데 뭐 지수 때문에 더 빠지고 나서 올라오는 건데 사실 저는 전고점을 보지 뭐 완전히 위에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11선 돌파가 문제인데 아무래도 목요일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95만 원 전후 될 것 같습니다. 94만 5천 원 정도 찍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보시면은 반등 영역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게 무슨 지금 위로 그냥 올라가는 차트 아닙니다. 그래서 이평선 배열로 보면 오늘 반전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나왔을 때 94만 원이나 95만 원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위로 지금 터무니없는 금액은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100만 원 쪽에서 계속 걸리는 부분이 두 번 나왔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저평가 아닙니다.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성장주로 돼 있는 거고 그때도 말씀드린 게 전기차를 이제는 분류해서 봐야지 아무 종목이나 산다고 수익 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대장주 역할일 뿐이지 지금 봐서 뭐 100만 원이 돌파가 되고 150만 원이 간다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도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연기금 매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오늘은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반등이지 상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코 저평가된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93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해드렸습니다. 100만 원대를 뚫어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LG화학 오늘이 반등세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시청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대형주입니다. 오랜만에 대형주, 아주 중대형주로 갖고 왔는데 네.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 갑자기 대형주를 하느냐. 금리 부분을 제가 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보험주가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하나카드든 여러 가지 지주사를 갖고 있는 하나금융지주고요. 또 하나는 증시 호황 때문에 비이자 이익 부분이 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경기 회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종목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현재 가격이 37,900원인데요. 현재 위치로 아래로 37,500원대까지 여러분께서 관심 가격으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43,000원 그러니까 뭐 종목이 바로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을 보시면 43,000원이 월봉상에서 떨어진 자리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43,000원 보시고 하단에 34,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는 종목이니까 좀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시간 두고 보신다면은 좀 분할로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예상되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하나금융지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